드릴게요. 삼겹살. 와.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? 아, 원래 좀 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한 123만 명 정도. 아, 진짜요? 어떤 채널 하셨어요? 삼겹살 삼장 볶음밥 간단한데 입에 넣으면 5스타 노릇노릇 삼겹살 밥 삼장 깻잎 와칸다 포에버 사운드 홍! 삼겹살 삼장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냥 엄청 맛있어 보였어요. 그래서 이건 꼭 먹어야 돼! 막 이런 생각? 최상의 재료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주 신선한 삼겹살과 갓 지은 밥 그리고 밭에서 뽑은 상추. 와, 와 이거 꼭 해드세요, 꼭! 아, 일단 또 먹자. 와, 상추가 없어도 되겠는데요? 너무 맛있는데?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 섭취도 좀. 와, 나 이거 왜 2인분밖에 안 했지? 와.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2인분밖에 안 한 거. 아, 더 할 걸. 와. 쌈장. 아니 근데 이 쌈장이 저는 혹시나 짤지도 몰라서 적당히 넣었거든요? 근데 팍팍 넣어도 될 것 같아.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짠데요? 지금도 사실 여기다가 쌈장을 그냥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어서 비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 쌈장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.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.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면
누구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맛이고요. 외국 사람도 쌈장을 먹을 줄 안다면 깻잎은 나름 넣는다고 넣었는데 생각보다 향이 별로 안 나네. 그래서 더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. 제가 한 그래도 한 10장 정도는 넣은 것 같은데 뭐 한 20장 정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와, 근데 양을 기가 막히게 정했네. 지금 요 정도 먹으니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 <웃음> 아, 진짜요? 어떤 채널 하셨어요? 저는 볼링이요. 아, 볼링. 볼링 잘 하시는구나. 아, 얼굴 나오셔도 돼요? 아직 안 씻었는데? 아, 괜찮아요. 모자이크 처리 상관없어요. 아, 상관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삼겹살 한 그릇 주세요. 역시 본저축산만의 장점이 있나요? 저희 아무래도 저희 축산은 여기서 작업을 해서 네. 저희는 일반 도매도 하지만 식당 도매도 하지만 정육점에도 납품을 해요. 일반 소매점에서 고기를 완성된 걸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싸게 먹히고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